세노 보이자 보그라자 와나스. 역시 고생하십니다. 다시 네, 안녕하세요. 원어스 막내 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어스 메인 래퍼 웨이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어스 노래하는 서우입니다. 안녕하세요. 퍼포먼스 담당하고 있는 한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어스 건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어스 이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오호! 와우. 어디까지 말해야 될지 네. 모를 정도로 최근에 네, 선을 지켜야 돼. 최근에 새로운 앨범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다가오는 콘서트도 같이 준비를 하면서 이제 팬분들 만날 생각에 열심히 설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팬분들이랑은 얼마 만에 만나는 거예요? 저희가 최근에 일본 데뷔 2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고 또 재팬 앨범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재팬 버전 블랙미러 발매 이벤트를 마지막으로 아직 일본 팬분들을 뵙는 스케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재팬 버전 블랙미러 싱글이 나오게 되었는데 일단 저희 원어스의 블랙미러 기존 한국곡을 재팬니스 버전을 새로 녹음하면서 이제 조금 달라진 보컬 디테일과 또 신나는 비트와 함께 저희 재팬 뮤비도 함께 찾아보실 수 있고 또 수록곡인 올리원도 너무너무 좋으니까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재팬 뮤비랑 한국 뮤비랑 혹시 다른 점이 있나요? 약간의 장면들이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일단 립을 일본어로 네 했습니다. 립을 일본어로 네 했습니다. 당연한 거지만. 네. 와. 일본어를 하면서. 네, 맞아요, 맞아요. 입을 일본어로 네 했습니다. 그럼 제가 한국 뮤비를 찾아봤을 때 컨셉이 마이클 잭슨 컨셉 맞아요. 요소를 조금 넣어놨더라고요. 음악적으로도 뭔가 처음 나왔을 때도 뭔가 마이클 잭슨 되게 유명하신 그 분의 이미지와도 살짝 뭔가 겹치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 느낌을 오히려 원어스만의 느낌을 살리고자 저희들이 계획하고 또 퍼포먼스도 또 마이클 잭슨 하면 떠오르는 그런 중절모나 아니면 또 저희가 또 새롭게 보여드리는 그런 거울 퍼포먼스도 활용을 해서 많이 새로운 모습으로 또 연습을 했거든요. 그래서 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 블랙미러 앨범 준비하면서 에피소드 같은 거 있어요? 재밌는 에피소드? 조금 이제 그 한국 앨범과 일본 앨범 이렇게 비교를 해보자면은 조금 기존의 일본 앨범 발매랑 조금 다르게 일본 앨범 이번 블랙미러 버전은 또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따로 자켓 촬영을 또 진행을 했어요. 새로운 원어스의 또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이 되게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싱글 앨범 내면서 오랜만에 또 일본 재팬 오리지널 곡인 올리원이 수록되면서 멤버들 다 이제 너무 그 곡 되게 좋다고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재팬 앨범 빨리 나오기를 되게 기다렸던 것 같아요. 빨리 들려드리고 싶어요. 빨리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일본 팬분들을 위해서 그 좋은 곡 한 소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짧게 한 소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5, 6, 7 기드 이타겨 in a flash 타겨 in a flash 君は 僕の only one 까지 아 그럼 올리원 들었으니까 블랙미러 안 들어보고 갈 수 없죠. 아 이거 오빠 합시다. 아 세 파 세 Stop break mirror Stop break mirror 뚜뚜뚜뚜뚜 뚜뚜뚜뚜뚜 같이 그 결이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이제 일본에 지금 가게 된다면 가장 먼저 해보고 싶은 일이 있어요? 저는 그 일본에서 먹었던 라멘을 한번 나도 모르는데 네. 아, 그런 것도 그렇지 네, 거기 맛을 아직 네, 기억하고 혀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두 개가 있는데요. 일적으로는 다시 한번 더 이제 투원분들이랑 콘서트를 꼭 가장 먼저 하고 싶고요.
그리고 좀 그 외에 좀 쉬는 시간이 있다면 멤버들이랑 이제 이 상황이 좋아지면 좀 놀이동산에 가고 싶어요. 아, 좋죠. 네. 가서 야외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사진도 찍고 막 그러고 싶어요. 네, 형 빼고 가고 싶어. 아, 아니, 갔다 와요. 멤버들의 의견을 안 물어봤는데.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가서 야외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사진도 찍고 막 그러고 싶어요. 그럼 이제 일본에서 기다리고 있는 팬분들한테 한마디 한번 해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또 되게 이런 아쉬운 상황 때문에 이렇게 직접 찾아뵙지는 못하는데 아쉽지 않도록 일본 활동도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우리 모두 건강 챙기고 화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곧 또 콘서트 하잖아요. 콘서트로 네.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그쵸. 많이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안전하고 또 새로운 모습들 저희가 이번에 제목을 또 어스 시어터로 지은 만큼 이제 또 새로운 모습 그리고 못 보여드렸던 모습도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하시고 그리고 안전하게 또 공연장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그러면 이제 진짜 대형 스포를 줄임말로 하면 팬분들이 좀 맞춰보시는 걸로? 바로 종이라겠네. 됐습니다. 첫 섬 타 채 만 아 나 뭔지 알 것 같은데 첫 컴 타 채 만 첫 컴 타 이건 팬바타에도 비밀로 할게요. 우리 한테 비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끝나고 말해줄게요. 오케이. 나도 모르겠다. 첫 컴 타 채 만 사실 마지막은 만관부예요. 바뀌면 어떡해? 유감이지 뭐. 그러니까 거짓말쟁이 되는 거지. 사과해야 사과 한번 해야지. 이 시점에선 이게 최선이다. 인정. 근데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멤버들이랑 좀 근황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아서 되게 좋았고 또 앞으로 다가오는 저희 컴백과 콘서트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팬마타 이렇게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 더욱 더 정진하는 원어스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원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